정말 패기의 도재욱과 노량미의 성적도 없었어요. 네. 정말 힘과 유연한 대결인데 힘이 너무 세면 대나무로 부러뜨릴 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야, 진짜 도재욱이 자신의 그 힘을 그 엄청난 규모 명성을 만들어내기 전에 성적도 선발을 꼭꼭 묶어버렸다면 힘들지도 않고 도재욱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아주 작아요 도재욱이. 네, 그리고 블루스톰도 2인용 맵으로서 전통적으로 힘센 토스가 토스전을 할 때 좋은 맵이 2인용입니다. 네. 자, 어떨지 오늘의 마지막 경기 블루스톰입니다. 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자 2인용의 블루스톰 아래쪽 도재욱입니다. 파란색 이에 맞서는 송병호 선수의 진영 이곳입니다. 흰색이에요. 블루스톰 트로이 몽환 투로 양 선수들의 경기는 이어집니다. 1, 2, 3경기 네, 도적 선수가 아무래도 뭐 어떤 그 16강에서의 뭐 안녕의 수 뭐 이런 그 어떤 그 맵까지 또 영향을 주면서 그 힘겨운 조를 뚫고 올라왔습니다만 확실한 어떤 그 눈도장과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8강을 돌파했을 때 정말 도재욱 선수는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요. 물론 저 챙재근 선수를 꺾고 올라오긴 왔는데 그래도 뭐 16명 중에 반 살아남는 게 8강인데요. 네, 먹어서 없애버리고 패배란 건 없어요 아예. 네. 웡미는 이제 모임 이별 못하죠. 그래 뭐 그 인터넷 문화가 뭐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뜨거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데 저렇게 의도적으로 철자법을 좀 파괴하는 언어 유희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네. 원조는 역시 그럼요. 지금 전 누구 편을 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식신은 식신 편입니다. 네. 뭐 전염될까봐 저러는 거죠. 자 이거 도적 선수 진영형 페이트 두 개째 들어갑니다. 일단은 지금 빌드가 갈리고 있는데 도적 선수는 2게이트 네. 출발하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가려는 빌드이고 송명구 선수는 아예 그 테크를 빨리 올리고 있거든요. 자 고청찰이 되면은 뭐 아직 뭐 몇 중앙 지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도재욱도. 자 게이트 두 개째가 들어가고 있는 도재욱과 게스트홈을 짓고 있는 송병구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도재욱 선수가 그 아까 그 김태경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정찰을 쭉 하다가 그 전에 상대방의 체제가 발견이 되면 질럿을 쫙쫙 눌러가지고 질럿러시를 하고 그게 아니면은 멀티 따라가고 이런 식의 그 어떤 변화를 염두에 두고 한 투게이트는 아니거든요. 2인용 맵이고 분명히 이거는 질럿을 뽑아서 푸시를 하겠다는 건데 멀티보다는 일단 뭐 정찰해보니까 송병우 선수가 빠른 태클을 구사하다 보니까 도재욱 선수도 일단 따라가네요. 예, 따라가면서도 투게이트웨이를 간 김에 어떤 질러 숫자에서 앞설 수 있다는 이런 그 장점으로 초반에 압박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네. 도재욱 선수. 자 그래서 질러 하나 찌르기 위해 상대편 쪽으로 보내봅니다. 네, 뭐 드래곤을 통한 압박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송병우 선수가 과감한 어떤 그 다크를 써도 지금 도재욱 선수는 좀 쉽지 않은 출발인데요. 송병우 선수가 다크를 써주면서 멀티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네. 근데 입글 이렇게 틀어막으면 뒤쪽에 추가 데미지를 쓰는 프로도 틀어냈어요. 저거 이제 질럿끼리 1대라고 했는데 프로브가 와갖고 뒤에서 뒤통수 한 대만 툭 치고 가도 우리 편 질럿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뒤에서 뭐가 오니까 확 돌아서 갖고 그냥 1금부터 딱 때려주는 게 뭐 드래곤 한기가 나온 것 같죠.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네. 자, 초반 상대편의 7회 공격에 피해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투게이트 늘리는 거는 조금 늦추면서 일단 뭐 멀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드래곤을 꾸준히 생산하면서 멀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뭐 드래곤 멀티가 될지 아둔이 될지 로보틱스가 될지 어쨌건 일꾼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송병 선수. 네. 일꾼 잡았죠? 예, 어떻게 하나요? 예, 멀티 가나요? 아니면 뭐 좀 올리나요, 송병구? 네, 상대편의. 투게이트? 네, 예. 늘립니다. 이제 더 이상 보는 눈이 없어요, 송병구 쪽으로는요. 그리고 드래곤 두 개도, 중앙 쪽으로 다 천진 배치 시킵니다, 송병구.
네, 팽팽한데요. 그래도 드래곤의 살거리 업그레이드는 손명 선수가 먼저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예. 조금이라도 뭐 도재욱 선수를 손명 선수가 그만큼 그 인정을 한다고 할까요? 예, 이런 상황에서 좀 쉽게 이기는 쪽의 그림으로 송명호 선수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드래곤 사거리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도재욱 선수가 앞마당 쪽에서 피해가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유닛 컨트롤에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 기째 드래곤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기 정도만 계속 여기서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 질러 세 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방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거리 업그레이드 안 된 건 저 질럿이 지금 보충해 주는 거고요. 네, 그래 놓고 지금 멀티를 들어간 송명호 선수입니다만. 어? 야, 바짝 네. 달라붙는 거죠? 예. 자, 도적 선수가. 야, 전병도 다 투입해서 지금 앞쪽으로 달려나오고 있어요. 또 드디어 사업 또 완성됐어요, 지금. 네, 이러면 하나 잃었고요, 그나마. 네. 만약에, 만약에 이 상황에 압박을 해서 들어간다면 송명호 선수 앞마당 멀티 취소시킬 수 있고, 네. 오히려 네. 도적 선수 멀티 성공할 수 있거든요. 전혀 안 된다, 여기서. 병력 자르기 하고 있어요, 지금 도재훈이요. 완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송명호 선수가 밀리게 되면요. 병력 규모가 다릅니다, 송명호 선수. 여기다 컨트롤러, 무빙 찬스로 어떻게 해서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병력 나올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네, 저 질러 세기가 같이 있다는 게 좀. 꽤 크거든요. 네. 지금 두 기 정도 드래곤 탁자로 돈을 썼어요. 성경은요. 네. 드래곤 두 기가 추가되면 이걸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야, 팽팽합니다. 지금 두 선수. 자, 깊숙이 들어오게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구. 자, 기름전에 끝났어요. 네. 네, 아무래도 뭐 테크 자체가 이제 송명 선수 빨랐다 보니까 네, 기술적인 다템에 대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네, 도재욱 선수도 이제 로보틱스 가고 있고. 아, 그래도 저 프로브 정찰은 허용하지 않은 게 좋을 텐데요. 저 프로브가 들어가서 뭐 확인해 보면. 아, 뭐 다크를 쓰거나 다른 걸 준비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좁은 통로는 서로 잘 나가 나왔습니다. 어? 나갔던 선수 때문에 다시 원위치. 아, 도재욱 선수가 지금 드래곤 사업을 이제 눌렀나요? 아, 한 20초 전쯤에 코어에서 네, 돌아가는 아예, 게 보였었는데요. 네, 네. 아, 코어를 돌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만 네. 아, 그런 자, 조금 더, 자, 그러면서 이제 앞마당 쪽으로 프로브를 보내고 있고, 도재욱 선수. 야, 지금 뭐 아주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유닛 뽑아놓은 인구수도 똑같고요. 네. 아무튼 거칠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만은, 송명구 막아내면서 핫타임이 굉장히 그러니까, 빨라요. 그러니까 송명구 선수가 이런 센스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힘에 있어서는 도재욱 선수가 강력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운영하는 어떤 그, 유연함에 있어서는 송명호 선수가 재치를 발휘한다는 거죠. 미리 뽑아놓진 않습니다만 밀리고 나지 않게 필요한 만큼 뽑아놓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11시 네, 첫 멀티는 송명호 선수 빨랐습니다만 도재욱 선수가 11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11시는 게스 멀티라는 거죠. 도재욱도 10%리그에서 높은 프로테스턴 승률을 가진 선수답게 쉽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힘만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니에요. 결국 이런 팽팽한 관계라면 쉽게 도발한다는 게 쉽지 않겠고요. 이런 균형을 깰 수 있는 게 이제 뭐 하이템플러, 템플러 카이브가 올라갔을 때의 셔틀 견제라 볼 수 있겠는데 도련하다면 그런 플레이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네. 양 선수들은 모두 제2멀티를 준비 중인데 도재욱은 11시, 송병호는 3시에요. 서로가 옵저버로 상대 진영을 확인하면서 패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잡아야죠. 지금은 대치 중 제3기지 준비에 여념이 없어서 그쪽을 안정화 시키는데요. 아직은 뭐 정면적으로 치거나 그러면 송병구가 먼저 약간 빨리 움직입니다. 중앙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큰